댁이 어디세요? 아, 저는 서울 좀 외곽 도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오, 진짜? 도봉구 도봉동. 네. 그럼 GTX와의 관계는? 도봉구에서 창동 쪽을 그쵸? 이렇게 예,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네네네. 도봉동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기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주제네요.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3기 신도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 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애플이 최신형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에서는 이 같은 경우가 현실화될 경우 대량 감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노경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건설부동산부 노경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오시게 된 거예요? 아, 네, 제가 최근까지 문화부에 있다가 갑자기 부동산부로 오게 됐습니다. 와, 네. 축하드려요. 어때요, 건설부동산부는? 부동산부를 사실 예전에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근데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그때랑 시장 환경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국 사람들도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어디였죠? 네, 총 4곳이 발표했는데 네. 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 그다음에 가천시, 그다음에 인천시 계양구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이들 지역은 예상을 했다는 곳들도 있었고 네. 뭐 논란 반응이기도 하고 네. 근데 동시에 신도시 발표랑 GTX 이제 노선이 같이 확정돼서 발표가 돼서 역을 지나는 인접 지역들은 같이 네. 이제 호재로 들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GTX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면 어제였습니다. 착공식을 가졌다고 하죠. 네. GTX가 총 3개의 노선이 계획되어 네. 있는데 그중에 어제 A 노선이 첫 스탑을 떴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지하 4, 50m 구간을 이제 통과하는 고속 전철입니다. 네. 진짜 빠를 것 같은데 최고 속도가 어떻게 되죠? 최고 속도가 한 180km 시속. 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A 노선이 먼저 착공식을 네. 가졌고 네. 제가 듣기로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네, 이게 파주 운정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네. 이제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네. 네.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건 3기 신도시가 과연 1,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져요. 네. 이게 사실 1, 2기 신도시 전례가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1,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정주 여건이 다 잘 마련이 됐고 네, 맞아요. 2기 신도시도 나름 뭐 많이 안정이 됐지만 네. 일단 동탄 같은 경우만 해도 교통에 대한 불만이 아직 많은 상태여서 이번 3기 신도시도 네. 마찬가지로 교통이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교통망 구축 네.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뭐 이 밖에도 또 살펴볼 거 뭐가 있을까요? 교통망 외에도 이제 자족 기능이 네. 뒷받침이 돼야 이제 그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족 기능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사업 이나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해야죠. 그쵸. 그것만 해도 지금 판교 같은 경우를 보면 네. IT 업체들이 많이 다 있고 그다음에 마곡 신도시도 보면 LG 계열 중심으로 해서 네. 입주 기업들이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약간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로 네. 꼽히는데 이들 지역을 좀 많이 좀 성공 사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를 해서 자족 기능과 네, 네. 교통망 구축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다.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가장 알맹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유가 수도권 집값 안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신도시 발표라는 게 네. 기존 도시들의 집값 등을 네. 막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 1기로 일산이나 분당, 2기로 네. 판교 뭐 이런 것들 발표가 됐던 거고요. 이런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남권 중심으로 네. 그 외 수도권 주요 지역들이 많이 올라서 각종 이제 규제들이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싶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보면은 1, 2기 신도시들도 이미 서울과 같이 많이 오른 걸 봐서는 네. 그렇게
집값 상승을 잡는 효과가 큰지는 다들 좀 불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군요. 네네. 3기 신도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발표가 됐고 GTX까지 착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추후로 팔로우 계속 취재를 해주실 거죠. 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당직 때 또 다른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